아, 예, 그렇구나. 예, 알겠습니다. 예. 뭐라? 아, 뭐라? 아니, 컴퓨터가 잘못이 돼가지고 방배정에 착오가 좀 있었대요. 아, 저 어쨌든 지금은 빈방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넷이 같이 지내야 되겠다. 저 우리 방에? 야,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그 좁아 터진 방에 어떻게 넷이 같이 있어? 왜? 같이 못 지내겠어? 그럼. 그럼 네가 나가. 나를 빨리 들어. 당연히 같이 써야지. 무슨 소리야. 그래, 내가 보니까 한 10명 같이 쓸 것 같은데 뭐. 그래? 응. 저기 그러면은 나도 그 방으로 옮겨버릴까? 엄마 같이 옮길래? 네, 어쨌든 같이 살게 돼서 반갑다. 뭐 불편한 일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. 그래, 고마워. 아니, 저기 호영. 네. 너 네. 무슨 내 여자친구끼리. 너 왜 이렇게 실없이 잘 웃어? 친구들한테 하고 웃고 있네. 아, 아니 내가 원래 좀 실없이 잘 웃는 편이라 갖고. 뭐? 아, 실이 없어? 예. 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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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애들 앞에서까지 또 그 짓이야 좀. 왜? 재밌는데? 어떻게 하는 거야? 실아! 실아! 재밌어? 어, 재밌어? 너 이 인물 이해하는구나. 야, 진짜 진짜 웃겨. 아, 떨어졌다. 조용히! 계상. 어어. 너 왜 짐이 하나도 없냐? 어, 원래 단출한 편이라서. 어. 짠. 이게 다가네. 어, 그래. 어, 영동은! 축하한다. 어, 너랑 똑같은 인간? 여기 하나 또 있다. 어, 축하한다. 아니, 어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딸랑 칫솔하는 숟가락이 뭐야? 갈아입을 팬티 한 두 장 정도 있어야지. 팬티? 그거 있으면 입고 없으면 안 입는 거 그런 거 아니야? 뭐? 너 지금 혹시 팬티... 어? 없어서 안 입었지. 그래, 하여튼 만나 반갑다, 야. 저기, 어, 아니야, 아니야, 됐어. 아, 오영아! 어, 어, 저 도와줄게. 어, 어. 그래, 안 입었어? 그래. 어. 왜 이래 왜! 왜! 아 맞다 이거! 그래 이번에 새로 편입들 했다고? 네. 아무튼 반갑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그래. 근데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. 내 수업이 굉장히 빡빡해. 어? 집중했다가는 네. 힘들 거야. 예,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가지고는 안 되지. 어? 수업 한번 빠지면 말이야 유급당하는 건 일수고 수업보다 쓰러질 일도 많고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들 해, 어? 야, 넌 근데 왜 자꾸 웃냐? 내 말이 잘한 거니? 얘요 원래 잘 웃어요. 그래? 아무튼 말이야 학점 관리 철저히 하고, 어? 예. 예,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말이야 그 나한테 상담을, 응? 너 근데 왜 자꾸 웃냐? 어? 내 말이 지금 우스워? 아닌데요. 아니게 뭐가 아니야? 이것들이 말이야 수업 전에 오리엔테이션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실수 웃고 말이야. 도대체 편입까지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. 나 이런 기분에 수업 못 들어가. 어디서 굴러왔어 이제. 아 뭐야 교수님 또 왜 안 오셔? 야 오늘도 우리 또 수업 못 하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그래도 오셔서 엉망진창으로 한번 하고 가시야 속이 편한데요 나한테. 아, 이래 빅뉴스. 뭐가? 빅뉴스? 저 우리 기숙사에 이번에 편입생 중에 아. 재벌 2세가 있대. 재벌 2세? 뭐? 아니 그러니까 개상이하고 호영이 둘 중에 하나가 재벌 2세라 이 말이야? 예, 그렇지. 예, 기숙사에 들어온 우리가 편입생이면은 둘 중에 하나지. 그렇지. 어머, 어머, 웬, 어머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. 아, 근데 뭐하러 재벌 2세 같이 좋은 집 놔두고 이런 기숙사 같은 데 들어와서 사냐? 응? 헛소문 아니야 이거 헛소문? 야, 임마 그게 아니지. 야, 니들 영화 못 봤어? 어? 그런 애들일수록 이런 이 평범한 생활을 동경해가지고 보통 애들처럼 지내고 싶은 거야.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, 안 그래? 야, 그나저나. 우리가 이 재벌 2세 친구를 더 가지고 나쁠 거는 없지 아니요?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. 어? 아 진짜 그나저나 근데 둘 중에 누가 재벌 2세야? 내 생각에는 호영이가 더. 호영이 걔가 피부가 하얀 게 귀티나게 생겼다. 아 그건 뭘 모르는 소리지. 재벌들은 돈 있는 티 안 내려고 털털하게 구는 법이야. 내가 볼 때 개상이 안 그래 타줘 그지? 어? 어 글쎄 난 재벌 누군지 모르겠고 나는 호영이가 좋더라. 왠지 웃는 모습이 남 같지 않은데. 야. 무슨 재벌이 제가 무슨 상...